대규모 통신장애를 일으킨 KT 서울 아현지구 화재 사건에 대한 2차 감식이 진행 중입니다. 사고 발생 사흘째인 현재까지도 해당 지역에서는 통신장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야당이 당정회의를 열고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내년부터 매출액 5억 원에서 30억 원 미만 자영업자 24만 명의 수수료 부담이 5,200억 원 경감될 전망입니다. 대만이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3년이 못돼 대만이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대만을 벤치마킹했던 우리 정부도 탈원전 정책의 기로에 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요 보험사들이 이르면 다음 달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3% 인상합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2, 3%의 추가 인상이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이상의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복구 작업이 50여 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샘 작업 끝에 인터넷 회선 복구율은 98%, 무선 복구율은 80%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안재 기자,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KT 아현지사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게 화재가 난 지하 1층 현장인데요. 벽의 그을음과 곳곳에 깨진 창문이 화재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길이 잡힌 지는 하루 반나절이 지났지만 매캐한 냄새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10시에는 경찰과 소방,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식단은 전문 장비를 이용해서 정확한 발화 지점과 또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도로와 맞닿은 건물 초입에서는 아직도 현장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도 밤샘 작업을 진행한 끝에 KT 측은 오늘 오전 8시 기준 인터넷 복구율은 98%, 무선은 80%까지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 기자, 수치상 복구율은 높아졌는데 현장에서는 온도차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T 측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복구율은 시시각각으로 올라 현재 10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일대 편의점과 카페들을 둘러본 결과 포스기 접속이 원활한 곳과 또 아직도 안 되는 곳이 반반 정도를 이뤘습니다.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한 건물 안에서도 밀폐된 장소에 들어가면 갑자기 통신이 끊기는 등 불편 사례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 일대에서는 여전히 와이파이와 인터넷 TV 장애를 호소하는 주민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이번 화재로 인해서 KT가 보상해야 할 규모가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T 아현지사에서 SBS CNBC 안지혜입니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가 통신 3사 최고 경영자 회의를 오늘 오후 긴급 소집합니다. 이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통신장애 가능성에 대한 세부적 시나리오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 장관은 공공성 측면에서 주파수를 확실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이 오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우대 구간을 전체 가맹점의 93%로 늘리고 수수료를 최대 1.4%까지 낮추는 데 합의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종은 정치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카드 수수료 인하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러니까 10억 미만 이제 매출 발생하는 이제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그 인하 혜택을 사실은 이제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10억 이상 그리고 이제 30억 미만 그 구간도 이제 신설해서 이쪽도 이제 인하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3억 그러니까 5억에서 10억 사이 이 매출 발생하는 이제 그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드 수수료율이 2.05%인데 이거를 이제 1.4%까지 내리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억에서 30억 사이 구간, 지금 현재 2.21%인데 이걸 1.6%까지 이제 낮추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이제 방안이 시행되면서 네. 사실 뭐 중소상인들이 계속해서 이 카드 수수료 인하는 원해왔는데 추진이 된 배경은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역시 이제 최저임금의 이제 급속한 인상 이후에 이제 사실은 소규모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뭔가 좀 대안을 좀 내달라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고,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는 중에 한 가지로 사실은 카드 수수료 인하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걸 실행하는 그런 단계고요. 지난 7월 달에 이미 이제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 일부 조정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소액 그 다수, 그러니까 적은 금액에 이제 많이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수수료 인하를 해주는, 그리고 이제 수수료 상한도 조금 낮추고 그런 효과를 노린 그런 조치들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 조금 더 대규모로 추가 조치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여기서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오늘 당정회의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가 결정이 됐는데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놨는데요. 김 의장은 매출액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수수료인 2.0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250만 가맹점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매출 10억 원에서 30억 원 수준일 경우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2.21%에서 1.6%로 인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 의장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에서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개편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뭡니까?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제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곳은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을 포함해 전체 93%가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대 수수료를 받지 못했던 1만 5천 개의 편의점의 경우 연간 322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금 비중이 높은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약 3만 7천 개는 연간 164억 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또한 매출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은 연간 84억 원에서 129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 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카드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이렇게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거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는데, 이번 방안이 시행이 되면 이제 매출액 30억 원 이하 그리고 전체 가맹점의 93%에 해당하는 250만 곳이 이제 혜택을 받을 전망인데, 이 금액으로 산정해 보니까 매출액 5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 가맹점만 해도 약 2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이 됩니다.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제 숨통이 좀 트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한 1조 4천억 원 정도 이렇게 혜택이 이제 그 중소상인들에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거로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영세 자영업체들이나 중소상인들이 요구해 온 것은 최저임금에 좀 이렇게 차등화를 좀 하자, 이제 그런 이제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최우선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비해서 과연 이제 이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가 과연 더 크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좀 이제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긴 할 테나, 어찌됐건 뭐 지금 언발에 오줌이라도 놓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일단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제 수수료가 줄어드는 거니까 중소상인들에게 이제 뭐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겠지만요. 문제는 이제 카드 업계입니다. 수익 구조에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정부 쪽에서는 그러니까 카드사들이 이미 이제 그 마케팅 비용을 한 연간 6조 정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뭐 1조 4천억 원 정도 이렇게 카드 수수료 인하해 준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좀 타격이 될 거다. 그리고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 달에 취한 조치로 해서 이 카드 수수료가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수익이 약간 악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걸 더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견디기가 좀 힘들어진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일부에서는 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카스타슬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또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덜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뭐 돌려막기 아니냐, 뭐 이런 네,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두 측면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거죠.
또 다른 이제 방안은 이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소비자들에게 직결된 문제는 이 마케팅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카드를 쓰게 되면 뭐 3개월 무이자 할인 이런 것도 있고, 또 포인트, 적립 포인트 이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제품을 살 때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혜택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추가로 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예, 카드 수수료 인하만큼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한편 카드사들은 벤 업계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벤 업계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사실은 이제 이번 그 수수료 인하하고 뭐 직결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간 논란이 좀 있었던,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이 카드 전표를 이른바 벤사 또 벤 대리점을 통해서 경유해서 이거를 이제 매집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조금씩 지불을 했던 건데, 최근에 이게 이제 전자문서화가 가능해지면서 사실은 이미 카드사와 벤사 간에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뭐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달부터 이미 지금 이제 이 벤사로부터 매입하는 규모를 지금 절반 정도 줄인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직결된 문제는 아니나, 그런데 이번 카드 수수료로 해서 이렇게 카드사들이 전자문서를 활용해서 직매입하는 방식으로 벤사를 경유하지 않고 그런 것에 훨씬 가속도를 붙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또한 이제 벤사와 벤 대리점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금리나 수수료 같은 거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정해지고 그렇게 정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정부나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게 된 건데요. 과도한 시장 개입은 또 왜곡시키지 않을까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럴 우려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뭐 이제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이렇게 아주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아, 1조 4천억 원이라고 네, 하는 규모가 크진 않은데 카드사들에게는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산정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다. 적용 방식도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도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좀 인하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한 유류세 인하와 같이 한 번에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도 있었는데 비교적 굉장히 복잡한 대안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 카드사 노조들은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구조조정이 이제 임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네, 결국 일자리를, 그러니까 이 영세자영업체 또는 중소상공인들 쪽에 일자리를 유지하려다가 우리 쪽에서 일자리가 오히려 좀 이제 그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지금 그쪽 노조 쪽에서는 대정부 투쟁을 좀 벌이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나온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과연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정말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사이트나 앱 이용의 편리성은 대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인데 할인율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구체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1,600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상위 8개 카드사의 서비스 품질과 또 상품 만족도, 그리고 호감도 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부가 서비스의 지속성과 정확성, 또 정보 제공 등과 같은 품질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73점이었습니다. 또 상품 만족도는 사이트와 그 앱 이용 편리성, 또 부가 서비스의 유용성, 그리고 할인율과 혜택 범위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는데요. 이용 편리성 만족도는 평균 3.66점으로 높았지만 할인율과 혜택 범위에 대한 만족도는 3.43점으로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주관적 감정을 평가한 서비스 호감도는 평균 3.6점을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지만 혜택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 기자, 카드사별 평가는 어땠습니까? 네, KB국민카드가 서비스 품질과 상품 또 호감도 측면을 아우른 종합평가에서 3.64점을 받아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NH농협카드 등이 뒤를 이었고요. 롯데카드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 등 네 곳은 지난 2016년에 비해 종합 만족도가 상승한 걸로 나타난 반면 하나카드 등 세 곳은 같은 기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를 쇼핑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고 주유할 때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순으로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대만 집권 민진당이 지난 주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야당에 참패했습니다. 경제 부진이 계속되면서 지지 기반이었던 젊은 층의 표가 대거 이탈한 데다 탈원전 정책 등 일련의 진보적 정책들이 보수층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대만 지방선거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선거는 22개 직할 시장, 현장,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도지사를 뽑는 선거였는데요. 집권민진당은 기존의 13명의 현장과 이 시장 가운데서 6명만 당선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수도 타이베이에서 민진당 후보, 집권당 후보가 3위에 그친 것을 비롯해서요. 지난 20년간 시장 자리를 놓치지 않았었던 대만의 제2의 도시 가오슝에서도 야당 후보에게 자리를 뺏겼습니다. 반면에 야당인 국민당은 22개 자리 가운데 15곳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집권당이 이렇게 참패한 이유는 뭡니까? 크게 현재 두 가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 문제가 가장 컸는데요. 4년 전에 집권 민진당의 선거 승리 배경에 기존 집권당인 국민당의 친중국 정책에 반대하던 젊은 층들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경제 상황이 계속 나빠지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소득이 늘지 않자 이 지지 기반이었던 젊은 층들이 이번에 대거 등을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20살에 24살까지 이 실업률이 12%를 넘을 정도여서 대만의 청년 실업률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보수층의 반발도 원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집권 민진당의 이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진보 정책들이 보수층의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게 탈원전 정책, 그다음에 대만의 독립을 기치로 내건 탈중국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연중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이 대만 국민들의 전력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요. 또 탈중국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 국민들에게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3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지난해 말보다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올해 3분기까지 코스피 상장사들의 재무 건전성 얼마나 개선됐습니까?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85곳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올해 9월 말 현재 부채 비율은 106.58%로 지난해 말보다 1.8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본이 부채보다 더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코스피 상장사의 총 부채는 1168조 216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83% 늘었는데요. 자본 총계는 1095조 8839억 원으로 6.64%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인 기업은 얼마나 되나요? 네,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인 기업은 지난해보다 4개사가 늘어난 33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은 전체의 15.7%인 92개사로 9개사가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과 건설업 등 19개 업종의 부채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반면 1차 금속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과 부동산업 등 18개 업종의 부채 비율은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국내 기업 362곳의 경영환경을 조사한 결과 중소, 중견기업의 74%는 올해 매출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줄어들 걸로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대기업은 83%가 작년보다 매출이 높아지거나 비슷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SK는 자회사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신약 후보 물질 세노바메이트의 신약 판매 허가 신청서를 미국 FDA에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FDA에 직접 판매 허가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FDA 허가를 받으면 2020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세노바메이트가 판매될 걸로 예상됩니다. 주요 보험사들이 이르면 다음 달 3% 정도 자동차 보험료를 올릴 예정입니다. 차 수리비가 비싸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50대 이상 가구주의 비소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주요 경제 이슈 황인표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먼저 자동차 보험료가 또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수리비가 올랐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6월에 국토교통부가 적정 정비요금을 평균 2.9% 인상했고 이후 손해보험사들이 정비업체와 재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정비요금이 오르면 보험사가 자동차 정비소에 줘야 할 수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 삼성화재의 경우 전체 정비업체 중 약 3분의 1가 지금 재계약을 마쳤는데 1.2%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대로 손해율, 즉 받은 보험료에서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며 추가로 약 2%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업계 평균 손해율이 83.7%인데 삼성화재는 손해율이 지금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도 모두 3%대 인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득 지표 알아보죠. 지난주 3분기 소득 동향이 나왔는데 50대의 비소비 지출이 크게 늘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줄고 있다고요? 네, 비소비 지출은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대출 이자 등을 합한 금액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돈을 말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3분기 50대 가구주의 월평균 이 비소비 지출이 140만 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3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50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73만 원에 달했지만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4.5%로 지난해 19.9%에 비해 4.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 50대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아 세금 부담 역시 높은 편이고 여기에 건강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각종 지출이 늘어나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주택가격도 많이 올라서 50대가 내야 하는 재산세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요즘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요. 금융당국이 보다 낮은 금리로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경로별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요즘 대출받을 수 있는 경로도 다양한데요. 이 경로마다 저축은행 대출 금리가 어떤지를 지금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내일부터 저축은행 중앙의 홈페이지에서 대출 경로별로 금리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중앙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별 금리는 어떤지, 또 저축은행별로는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공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계 신용대출과 또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경로별 금리 현황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저축은행별로 인터넷과 모바일, 또 전화, 창구 등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돼서 더 현명한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중앙에는 향후 매달 한 번씩 대출 경로별 신규 취급 금리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융당국은 특히 과다 광고나 모집인 위주의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는데요. 광고비나 모집인 수수료를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본인의 신용도나 또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리 비교 공시 범위 등을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저축은행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대출 경로별 금리 차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산정 체계 모범 기준을 개정하는 등 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금융감독원 합격자 조회 시스템에서 응시자 전체가 합격으로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해 지원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금감원 측은 5급 신입 공채 1차 면접 전형 응시자 130명 중 100명이 합격했지만 23일 오전 발표 테스트에서 오류가 발생해 지원자 전체가 합격자로 조회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후에 오류 사실을 응시자들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국내 증시는 다음 달 1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1% 상승해서 2078선, 코스닥은 1.63% 상승해서 69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들 살펴보시죠. 우선 KT가 지난 주말 KT 아현지사 화재로 대규모 통신대란을 일으킨 여파로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영상기기로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소식 마찬가지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철도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철도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 원자력발전주도 대만의 탈원전 정책 폐지에 따라서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